용기 있는 이 시대 여성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2023 미스 대구 선발대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다. 박미련님 오십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왕관을 물려주겠습니다. 맞으보시고 축하합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예성원 대구 한국일보 발전협의회 회장님, 또 지난해 미 지호야 영광의 주인공 10월 이다솔량 기념 촬영입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선을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은요? 네, 시상에는 이준호 홍익영대 안과 원장 겸 대구 한국일보 편집위원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중호 원장님이 대구 한국일보 편집위원회 회장을 겸무하고 계시죠. 발표는 역시 제가 하겠습니다. 자, 2023 이럴 때 제일 기분 좋아요. 나만 보잖아, 우리만, 그죠? 2023 미스 대구 선발대회 슈베링 선 참가번호 18번 지하영 축하합니다. 참가번호 18번 지하영 양, 영광의 슈메릭 선 축하드립니다. 네, 2023 미스대구 슈메릭 선으로 뽑힌 지하영 양에는 상금 200만원과 우산 그리고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지난해 선인 김민지 양이 왕관을 물려주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부모님께서 오셨는데 일단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시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선과 미의 현재 기분, 소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축제 마지막 2023 미스대구 선발대회 미스대구 슈메릭 진 시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올해 영예의 진이 될지. 희원씨 시상은요? 네, 2023 미스대구 슈메릭 진 시상에는 이상은 대구 보훈병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심사위원장도 같이 겸해 주셨는데 제 손에 결과가 와 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도 이제 누군가를 선택을 합니다. 제가 선택했던 분이 진을 받습니다. 이럴 때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저는 이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2023 미스 대구 선발대회 슈메릭 진 참가번호 3번 장다영 축하합니다. 참가번호 3번 장다영양 올해 2023 미스 대구 선발대회 영예의 진 그 이름에 불려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어깨띠 받으시고 상금 250만원과 부상 트로피가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대구보훈병원장께서 전달해주셨고요. 지난해 진 박주은 양이 봉과 왕관을 물려주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장다연 양 심호흡 깊게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심호흡하시고 촬영하겠습니다. 전명 보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심사위원장께서는 다시 자리를 하시고 우리 팀 장다현 양 잠깐만 여기 기다려주시고 어디로 도망가 작품 여기 자리 돌아서서 천천히 지금 뭐 아무 생각도 안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기분이 어떤지 너무 예상치도 못한 상이라 너무 얼떨떨한데요 아직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발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한마디 예쁘게 나와주셔서 고마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다현 양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2년 전 생각이 나죠? 진 받았을 때의 느낌? 그죠? 그때 속옷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저 너무 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를 대표할 새 얼굴 미스 대구 슈메릭 진선미가 탄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진정한 아름다움의 대명사로서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한 대구의 새 얼굴이 된 세 분이 이제 대구를 대표해서 미스 코리아에 또 도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대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서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2023 미스 대구 슈메릭 진 장다현 양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모든 순서를 마치면서 진선미의 행진을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이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